알아두면 유용한 K-BioHealth 인포. 감기와 독감, 증상과 치료 방법 달라요. 쌀쌀해진 계절이 오면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옵니다. 바로 감기와 독감인데요. 두 질환 모두 겨울에 흔히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치료 방법이 달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됩니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게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감기와 독감은 증상도 다른데요. 감기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12시간에서 72시간이며 콧물, 코 막힘 등의 초기 증상 이후 인후통 및 기침으로 이어집니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두통, 전신 근육통을 동반하며 일부는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감기와 독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는 없어 해열제나 감기약 등 증상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 독감은 예방접종을 통해 증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위생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독감은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접종 후 항체를 형성하는 데까지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K-BioHealth는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바이오 신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K-BioHealth는 독감과 신규 바이러스 질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